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대일위원회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차백신 연구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며 JT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소웅 차장,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LG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장비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SK바이오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지난주는 2600선에 안착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숨 고르기 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2600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시켰고, 2600선이 좀 불안정하지 않은 모습이고, 오히려 좀 지지를 보이면서 지난 4월 달에 형성됐던 2582포인트 돌파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 시장도 전고점을 좀 돌파시키면서 반도체와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좀 반도체 섹터들 단기간에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연두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초폭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나쁘다라고 보진 않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인데도 불구하고 원화 역시 함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은 결국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를 좀 보이면서 업종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보합권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종목별 순환매들은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2분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종목 장세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 반도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상철 이사님. 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6월 썸머 랠리를 기대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제가 차트를 돌려봤을 때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2550포인트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난해 2022년도죠. 6월 갭으로 지수 하락에 따라서 2550포인트를 맞고 떨어진 뒤에 지속적으로 좀 조정장을 가져가면서 박스권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올해 이제 4월 들어서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높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2550선을 돌파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해주면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와주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지지 여부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지금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이 이제 외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주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상 이 외국인들의 매도 스탠스로 만약에 변경이 될 경우에는 지수 알아보기 제법 좀 나와줄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셔야지 일단 투자하신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달 중순에 이제 FOMC 회의록 이제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일단 증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79%가량으로 좀 우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뭐 증시가 갑자기 확 내려앉거나 이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상향 조정되면서 성장 둔화가 좀 심하지 않다는 부분도 조금 긍정적인 해석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조금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미국 증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섹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바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사실상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보다는 좀 종목들을 좀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부분을 좀 습관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좀 짧게 배트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운영하시면 계좌 안의 수익률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255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6월 FOMC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은 오랜만에 좀 바이오 종목인 차백신연구소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백신연구소는 차바이오텍에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백신을 좀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좀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멘텀을 좀 보자면 지금 현재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미국에서 진행 중인 2023 바이오 USA에 참가를 함으로써 기술 이전에 기대감이 높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와 차백신연구소가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3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지금 뭐 85개국 6천여 기업이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당 차병원과 AI 기반 항암 백신 개발 MOU도 좀 체결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차백신 연구소와 함께 차바이오텍 관심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주들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구간 좀 가격 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백신 연구소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현상철 기사님. 네, 오늘 가져온 종목 J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이제 전문 제조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주력 제품으로는 뭐 반도체 검사 장비, 뭐 SSD, 뭐 비메모리, 이 테스트 핸들러라든지 버닝 소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주요 고객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 좀 굵직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스몰캡 종목입니다. 근데 지난해 반도체 이제 장비 섹터에서 두드러진 실적 성장세를 좀 기록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매출액은 뭐 2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3%, 순이익도 22%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괜찮다. 그리고 스몰캡 종목들이 이제 재무 지표상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낮고 회사 내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갑자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미미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챗GPT 등 이제 뭐 생성형 인공지능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DDR5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가 일단 높은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 버닝소터 장비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조금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양호해서 이 눌림목이 조금 나와줄 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 JT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